안녕하십니까, 라이노 티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네잎 클로버 펜던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. 스톤은 1mm를 썼습니다. 라운드 스톤 1mm. 네, 썼고요. 그리고 무게는 안 빼줬어요. 그냥 막 그렸습니다. 무게를 빼주려면 이 안쪽도 좀 파줘야 되죠. 살짝은 파주는 게 맞습니다. 저는 그냥 대충 그린 거고요. 그립시다. 그 전에 얘가 제일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. 가운데 얘가 제일 높고 뭐그 다음 면에도 있고, 그리고 여기는 좀 볼록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. 됐고요. 자, 너는 가운데로 오고, 얘가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. 뭐 적당하게 이렇게 놓읍시다. 이 정도로 놓죠.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복사를 하죠. 여기 하나 있고, 그 다음 또 복사를 하죠. 여기 하나 있고, 그 다음 이쪽은 미러를 쓰는데 레코드 히스토리를 하겠습니다. 레코드 히스토리 이렇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하트를 그려야죠. 아, 하트 그 전에 이 발부터 합시다. 발도 직선 하나 그립시다. 직선 0에서 시작하는 직선 하나 그리고요. 적당하게 뭐이 정도 해주고, 여기 라운드 캡 지름 다이아메터를 0.4로 하겠습니다. 굳이 뭐 레코드 히스토리 할 필요는 없어요. 네, 됐습니다. 적당하게 높이를 맞추고 나서 작업을 시작합시다. 일단은 여기 선이 정도 뭐 집어넣고, 그 다음 여기서 높이를 뭐이 정도? 네, 됐습니다. 뭐 배열합시다. 여기에 시프트 꾹 누르고 위로 올리면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죠. 뭐 여기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 어딥니까? 여기 하나쯤 있어야 되고, 그 다음 여기쯤 하나 있었고, 가운데 또 여기 하나가 있고, 시프트 누르고 하나가 있고, 여기 두 개가 있고요. 일단 대충 배열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또 미러 레코드 히스토리 이렇게 됐죠? 자, 그러면 하트를 그려야죠. 수직선 하나 그립시다. 수직선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 근조점이죠. 이어에서 한번 꽁 시프트 누르고 왼쪽 클릭 꽁한 다음에 막 그려봅시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마무리 됐죠? 아이고, 마우스 패드에 뭐가 있니? 자, 얘네들은 위로 좀 올라갑시다. 위로. 네, 이 정도 올려주고요. 요 정도 좀 떨어져 있네요. 이게 좀 너무 격하게 좀 떨어뜨렸나? 뭐, 하트 만지다 보면 뭐 답이 나오겠죠. 그리고 이 녀석은 0.4 정도 됩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 0.4 정도. 0.35네. 0.35로 합시다. 옵셋 커브 레코드 히스토리 0.35 이렇게 놓는 거예요. 전뭐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. 사람마다 그리는 방법이 다 다르죠. 저는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스톤을 나중에 배열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뭐 하트를 먼저 그리고 나서 제 하트에 맞게 뭐 이제 스톤을 배열하겠죠. 근데 저는 네, 그렇게 하진 않아요. 수원을 먼저 대충 배열해 놓고,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거죠. 얘는 뭐 굳이 상관없는 애니까 뭐 가까이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고. 자, 이렇게 봅니다. 이렇게 보는데 좀 이상하죠. 왜냐하면 이 발을 신경을 안 썼잖아요. 이 발이
이 정도 넘어 먹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, 그럼 얘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될 테고. 이렇게. 뭐 정확하게 정 가운데 아니어도 돼요. 뭐 그냥 적당하게. 이렇게 배열을 해봅니다. 자, 그 전에 얘도 미러 히스토리 0 해가지고, 그 다음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 레코드 히스토리 됐습니다. 자, 얘가 이렇게 됐네요. 잠그고요. 얘도 그냥 잠글까요? 얘도 잠그죠. 얘도 잠그죠. 참 많은 문제가 있군요. 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. 이렇게 하나, 둘, 이렇게 보이는 건데, 여기서는 겹쳐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. 위로 좀 올립시다. 이렇게 해주고요. 점을 켜고, 얘가 좀 올라갈 수 있겠네요. 이 정도로. 얘도 한이 정도 갈 수가 있겠고. 또 다시 이렇게 좀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죠. 오, 못생겼어. 네, 못생겼어요. 그냥 못생긴 채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예쁘게 하세요. 자, 여기 좀 떨어져 있죠? 좀 떨어뜨려 놔야죠. 벽하고 발화가 붙어 있으면. 안 됩니다.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꺾이지가 않겠죠? 살짝 떨어뜨려 놓습니다. 어느 정도 떨어뜨릴까요? 뭐한0.1 정도 떨어뜨리도록 하죠. 아, 못생겼어. 뭐 어쩔 수 없죠. 이 모양 잡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지켜주면서 모양을 잡는 그런 예제입니다. 조건이란 게 이런 거죠. 발은 뭐이 정도 물려야 되고, 그리고 발하고 벽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고. 네. 그런 거 지키면서 예쁘게 해야 되니까, 아, 좀 골치가 아픈 거죠. 제 노트북은 오늘도 팬이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. 아, 못생겼어. 그냥 합시다. 못생긴 채로 갑시다. 뭐 이렇게 대충 그렸다고 합시다. 얘는 좀 내리죠. 네, 됐어요. 됐고, 여기 뭐 살짝 겹친다고 하죠. 네, 지워요 다. 볼일 다 끝났어요. 다 끝났고, 네, 얘는 잠그죠. 잠그고, 그 다음 얘를 인플레이스 해가지고 제자리 복사를 합니다. 그 다음 점을 켜죠.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주고. 야야야. 다시 컨트롤 Z로 뒤로 돌렸습니다. 얘를 컨트롤 C 하고 잠그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. 원본이 점이 켜지고 그러니. 네, 됐죠? 그 다음에 얘도 좀 위로 올리고.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? 그냥 바로 서피스 만들고 싶어서. 근데 서피스를 만드는데 점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, 뭐. 자, 라이노 6.0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. 그 옵셋 루즈 옵션이 있죠? 그게 되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. 적당하게 합니다. 됐잖아요. 아유, 뭐이 정도면 뭐 여기도 뭐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죠. 와, 여기가 살짝 들어갔어요. 뭐 그럴 수도 있지. 아유, 이 정도면 충분해요. 0.3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많은 테스트를 해보세요. 뭐 어느 정도 두께도 출력이 되고 주물이 쏘아지고 뭐 어느 정도로 견뎌주는지. 그런 자기만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겠죠.
여기도 뭐. 자, 그 다음에 잠긴 거 풀어주고 이두 개를 서피스로 바꿉니다. 로프트. 노멀. 그 다음 점을 켜고 그 다음 가운데만 선택하고 파란색 셀렉트 V 해주고 그 다음 위로 쭉 됐죠? 자, 이게 좀 날카롭게 볼록한 것 같다. 그러면 예, 포인트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. 뭘 했다고 벌써 10분이 지났지? 참, 이해할 수가 없어. 적당하게 높이를 잡아줍니다. 네, 이 정도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얘도 높이를 좀 잡아야겠죠?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 다음, 얘도 난집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냥 있는 척이라도 하죠. 돌출, 익스트루드, 스트레이트. 그냥 솔리드 예스 하겠습니다. 적당하게 내려요. 그 다음 좀더 내려주고.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여기 커브와 여기 엣지를 로프트합니다. 짠, 짠, 짜잔. 됐죠? 됐어요. 그 다음에 얘를 미러 합니다. 됐죠? 이렇게 다 선택된 거 보고 결합을 하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평평하게 평평한 커브는 이제 서피스로 만들어주는 얘가 있죠? 이렇게 돼 있죠?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던 커브가 미러가 되고 그 다음 조인이 되면서 하나의 평평한 닫힌 커브가 됐으니까 네, 서피스가 만들어지겠죠. 그 다음 결합. 그 다음에 다시 돌출. 여기 아래로 솔리드는 노. 적당하게 아래로 해야 되는데 야, 좀 헷갈린다. 너는 이쪽으로 가.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그 다음 드래그로 쭉 가면 다 잡히겠죠? 잡혔죠? 그 다음 와이어 프레임으로 잠깐 보죠. 있고 똥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큐렛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부터 좀 적당하게 두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됐죠? 그 다음 또다시 결합. 그 다음 뚜껑을 막죠. 됐어요. 다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45도로 좀 돌려주겠습니다. 로테이트 0 엔터 그냥 45 누르죠. 45 됐죠? 그 다음 폴라 어레이 4개 됐습니다. 블린 디퍼런스 합시다. 예예예 아이고 예예 선택 취소하는 게더 빠를 뻔했는데 뭐몇개안 되니까 그룹 짓고 블린 디퍼런스 짠짠짠짠네 됐고요. 히스토리는 지가 알아서 깨지겠죠. 그 다음 필요 없으니까 숨겨주고 한번 그룹을 얘를 잠깐 숨 아이고 아이고 잠깐 숨겨보죠. 잘 됐는지. 네, 잘 됐습니다. 자, 컨트롤 Z로 다시 돌려주고 얘를 야, 너왜 그룹 됐어? 언제 그룹 했지? 그룹 풀고요. 얘를 원형 배열 폴라 어레이 4개 합니다. 됐죠? 이야, 좋았어. 뭐 여기 좀 이렇게 돼도 별 상관없어요. 얘네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뭐 어때? 됐습니다. 그 다음 여기 얘가 필요하군요. 그 전에 좀 돌리고 할까요? 뭐별 상관은 없는데 지금 그냥 합시다. 하나, 둘, 셋. 네, 됐죠. 그다음 돌출, 디렉션 방향 이쪽으로 됐죠? 점을 켜고
그다음 딴 애들은 다 잠궈주고 이렇게 대충 만져줍니다. 네, 됐어요. 그다음 차수를 바꾸죠. 체인지 서피스 디그리. U 방향은 3, V 방향도 3. 점을 켜고요. 여기 U 방향 선택해주고 쭉, 좀쭉 아래로 내려주고요. 얘도 살짝 아래로. 그냥 뭐 이런 느낌을 잡고 싶었어요. 이렇게 좀 위로 좀 올라가는. 네, 그러고 싶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돌출. 아래로 적당하게 내려줍니다. 네, 이 정도 내려도 뭐 괜찮겠네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로프트로 막아줄까요? 로프트. 그 다음 결합. 그 다음 뚜껑은 막힐 것 같아요. 양쪽이. 네, 두개 캡. 됐죠? 이쪽, 저쪽. 그 다음 여기 좀 날카로워. 아, 별로죠? 그러면 베어리어블 필렛을 하겠습니다. 자, 0.3 정도 넣고 선택하고 엔터. 됐죠? 끝. 오케이. 그 다음 잠긴 거 풀고요. 돌려야죠. 이제 커브 필요 없으니까 커브 선택하고 숨기죠. 자, 그 다음에 돌려. 적당하게 0에서부터 짠. 이 정도 돌려주고요. 뭐 히스토리가 깨져도 별 상관없어. 이미 다 끝났으니까. 자, 연고리. 연고리 여기 있죠? 연고리. 내경 적당히 잡아주고, 외경 잡고. 지금은 그냥 연고리입니다. 지금은 그냥 연고리예요.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동그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, 아이고, 얘 같은 모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뭐, 별거 있습니까? 난 저게 좋아, 라고 했으면, 커브를 그립니다.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짠. 지금은 대충 하는 거예요. 뭐, 대칭을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도 있겠죠? 자, 이렇게 해서, 우리가 좋아하는, 아니, 저만 좋아할지도 모르는, 라운드 캡, 파이프, 레코드 히스토리, 0.4 정도로 하죠, 뭐. 됐죠? 됐어요. 자, 잠궈주고요. 얘 점키고. 레코드 히스토리 했으니까, 이 안쪽 구멍을, 잘 맞춰줘야죠. 줄 고려해서. 내가 갖고 있는 줄, 아니면 내가 여기에 끼울 줄이, 어느 정도다. 예를 들어서, 지름 1mm가 된다. 라고 했다면, 들어가긴 해줘야지. 그렇죠? 전 지금 대충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예쁘게 그리셔야죠. 저는 대충 해도 돼요. 저만의 그 별거 아닌 특권? 아닌 특권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적당하게 얘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. 네, 됐습니다. 자, 잠긴 거 풀고요. 야, 얘가 너무 얇아. 그러면 늘리세요. 됐죠? 그냥 적당하게 늘리세요. 이렇게 해도 충분히 두께가 된다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, 뭘 했다고 벌써 19분이야. 자, 이번 시간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. 최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점점점 설명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제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간단한 질문 댓글로, 복잡한 질문은 카페로, 1대1 대화, 뭔가 안 돼, 아니면 외주, 아니면 과외를 원하신다면 우측 상단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